경북 동해안의 대표 산업인 수산업은 어획고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산업의 살 길은 전통적 어업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결합한 이른바 6차 산업화에 성공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장성 기자입니다. 2016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을 받은 김성호 씨가 1년여 전에 개발한 오징어빵 공장입니다. 포항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를 분쇄 가공해 국내 최초로 생어육 30% 이상 든 빵으로 만들어 지난해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오징어가 우리 포항의 명물이니까 그게 또 이렇게 싱싱한 걸 잡아서 바로 하니까 더 믿음이 가고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잡이라는 1차 산업에 2차 제조업과 3차 서비스업을 결합한 이른바 6차 산업화에 성공한 겁니다. 김 씨는 과메기도 직접 생산하는데 처음부터 도매는 취급하지 않고 채소와 양념 등을 한 대 묶어 직거래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유통 비용은 절감하고 부가가치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는 이 밖에도 오징어 조업과 수산물 가공 등 사업을 다각화해 연간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잡아와서 수입에 팔았을 때 한 마리당 뭐 1,000원 정도를 반납하면은 실제 한 6차 산업화 되면은 최소한 한 3,4천 이상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산물을 제조 가공해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산업의 6차 산업화 역시 관건은 판로 개척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하루 판매하고 마는 그런 정도의 행사 위주가 아닌 실제상 저희들이 가서 그쪽에 있는 바이어들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직접 소비자들과 만났어. 경북 동해안의 수산업이 6차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